이데일리 편집국 기자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중요 이슈들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권시장부 정책팀장으로 계신 최용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앞에 이제 제목에서도 소개가 일단 됐는데 가상자산이 관련된 법, 그게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 예,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사실 법 얘기하기 전부터 좀 오늘 아침 뉴스 보고 이제 많이 이제 어제부터도 그렇고요. 트럼프 총격 이후에 그 비트코인이 확 뛰어서 이제 뭐 이데일리 오늘자 신문에도 이제 뭐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세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전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네. 주요 일간지에도 이제 그런 이제 총격과 이제 가상자산을 엮어서 썼는데 저도 어제 이제 아침에 일하면서 딱 보니까 한 8시 전으로 해서 오전 8시 전으로 해서 총격 소식이 우리나라 언론에 쭉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그 한 개당 한 5만 그 달러 후반대로 해서 그 한참 오르던 올해 초에 뭐 비트코인 현물 ETF나 반감기 해서 오르던 게 주춤했는데 네. 보시면은 총격 사건의 보도가 확 나오기 시작하면서 방송 오기 전까지 제가 보니까 한 개에 이제 6만 달러 이상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래가지고요. 급등한 상황이네요. 예, 급등해가지고 계속 그 총격 여파로 이어지고 있고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한 10%가량 그렇죠. 시세가 오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가상자산 다루다 보면 뭐 가상자산 투자하신 분이나 아니면 증시에 좀 돈을 더 많이 넣을까 아니면은 코인에 더 많이 넣을까 고민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네. 이런 이제 해외 이런 이슈와 도 같이 한번 좀 보셔야 되는 게 이번 그 주 금요일 날 가상자산 이용자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네. 이게 이제 그동안의 그 재정법이거든요. 수년간 논의가 많이 됐었고 이게 테라 루나 이제 후속 대책으로 네, 추진되는 네. 거고 특히나 이제 저도 한 2년여 전에 이제 그 가상자산 요쪽 업계 출입 기자로 IT 쪽을 맡았는데 네. 그때 이제 출입하다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투자붐도 있고 그래서 뭐 강남이나 어디에 가면 뭐 업자분이 뭐 최 기자 뭐 한 돈 뭐 얼마 있으면 넣어라 그러면 한 10배 이상 불려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뭐 오르기는 했지만 이제 작년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수많은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그 김치코인들 이른바 김치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보신 분들이 엄청 많고요. 많죠. 그리고 먹튀로 해가지고 예. 또 그런 분들도 많고 다 피해보신 분들 많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투자자 보호 방안을 담은 그 가상자산 이용자법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시행되거든요. 예. 이게 사실 또 중요한 게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또 패키지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지금 금투세가 연기되냐 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상자산법도 이미 국회를 시행을 해서 유예만 된 상태지 예. 내년 1월에 과세가 시작이 되거든요. 금투세에 관련돼서. 예, 예.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금투세는 폐지 또는 아니면은 연기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같이 국내 상황을 고려해야 향후에 그러면 뭐 트럼프가 총격 피격 당했으니까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과세까지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국내 상황도 같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가상자산에 도움이 될 거다, 수혜가 될 거다. 그게 이제 가상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거 오르는 이유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 보면은 기대감인 것 같고요. 그쵸? 저번에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다뤘듯이 이제 트럼프가 비트코인 뭐 결제를 장려한다 네. 그런 거 했기 때문에 아 비트코인 친 그 가상자산 정책이 나올지 않을까 해서 기대감인데 그쵸? 사실 근데 저는 계속 봐야 되는 게 지금 뭐 그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그리고 고금리가 계속되면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 않고 계속 좀 킹달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요. 연준이 킹달러를 계속 고수하면서 고금리로 가면 네. 비트코인이 올라가거나 아니 다른 코인이 올라가는 것도 그 위에가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뭐 기대감을 가지고 좀 오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 머스크가 트럼프랑 친하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테슬라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 내용이 되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좀 들어가 보죠. 일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네. 뭐 왜 이용자라고 쓰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간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차차 좀 말씀 좀 들어보기로 하고 일단 요즘 시장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신 동안 비트코인 가격을 보니까 8,638만 3천 원. 그래서 예. 2.5% 좀 오른 걸로. 이게 이제 예. 말씀하신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예.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국내 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네. 지금 오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해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수치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말 가상자산 사랑, 뭐 투자자분들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게 이용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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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요,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이제 그 645만 명인데요. 예. 이게 작년 상반기 대비 40만 명이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이 중 한 70% 정도는 이제 한 투자한 그런 이제 여기 넣어놓은 그런 금액이 한 100만 원 미만이긴 한데 대부분은 많이는 안 넣으신 거네. 예, 예. 근데 한 8만 명 정도는 1억 원 이상 넣어놨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한 1,400만 명 예, 정도 그 정도니까요. 한 645만 명이면 절반에서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 그런 그 이용자들이 그런 상황이고요. 중복될 가능성도 되게 예, 많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3조 6천억 원으로 나왔고요.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 2조 그 9천억 원이 상반기 거래금 그 일평균 거래 금액이었는데 그거보다는 한 24% 하반기에 더 늘어났고요. 그 원화 예치금도 같은 경우에는 한 4조 원에서 한 4조 9천억 원으로 한 21%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연령대별로 보면은 30대가 29%, 한 189만 명으로 예. 30대가 제일 많고요. 젊은 세대가 제일 많네요. 예. 예. 그다음에 40대, 그리고 20대. 그리고 이제 뭐 50대, 60대 요런 이 순인데요. 지금 보면은 올해 이제 그 가상자산이 더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아직 이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집계 결과는 안 나왔는데 아마 645만 명보다 이용자 수는 더 늘지 않았나 그런 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보유 금액도 뭐 올라가니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 보면 아까 앞서 잠깐 그 루나 사태 결국 이제 그게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 그러니까 이용자, 이용자란 표현을 좀 예. 낯선데 하여간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예. 그게 결국 이제 재정의 취지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법이 이제 개정도 아니라 이게 제정된 거라 사실 21대 국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 법은 뭐 정부보다도 업계에서 먼저 저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처음에는 없으니까 좋다고 해서 했는데 규제가 없는 거니까. 네, 네, 막상 여러 이제 혼탁한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일종의 이제 그 창고 지도라고 해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규제는 없고 법은 없지만 그러니까 모호한 상황에서 이제 창고에서 이거 해라 저 해라 하니까 이제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 이게 더 피곤하다. 그리고 투자하시는 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불안하잖아요. 믿지를 그럼요.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좀 제도적으로 뭘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1대 국회에 나오면서 얘기가 됐는데 사실 계속 겉돌았습니다. 얘기가.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2년 전에 이제 5월 때 예. 이제 루나 테라 사태 이제 권도형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 그 작년에 제정이 됐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시행되는 건데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2년 전에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제 피해가 예. 있었고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그때 예. 한 루나 시총이 한 52조 정도 됐었는데요. 거의 며칠 만에 그냥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금융위에서 집계한 우리나라 피해자 이제 그 손실을 입은 피해자만 28만 명에 달했는데요. 우리나라만 얘기잖아요. 예, 우리나라만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라임 옵티머스 그 피해를 입은 규모가 한 2조 원, 피해자가 한 5천여 명 이상 정도니까 그렇게 따지면 산술적으로 보면 이 테라루나 이 피해액은 한 26배. 그러니까 피해자 어떤 규모 수는 그 56. 네 정도 될 정도로 예. 상당히 이제 컸는데 그때 저도 이제 그 루나 사태 28만 명의 이제 그 눈물이 남긴 그런 걸 썼을 때 처음으로 제가 몇몇 가지 이제 관련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첫째로는 친구 따라 그 강남 가듯이 코인 투자를 하지 말라 그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고 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자정작용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법제가 필요하다. 서둘러야 된다. 네. 이게 또 일어난다. 제2의 루나 사태가 일어난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이제 작년에 제정이 돼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시행이 되는 겁니다. 참 파란만장한 이 법 제정도 그랬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리 제정이 됐다고 그러면 이 루나 사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근데 앞에 그 최 기자가 이렇게 준비하신 그 표를 보니까 루나 사태로 시총이 52조가 증발됐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이 권도영과 관련된 내용이 미국 SEC하고 6조 원 합의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예. 52조가 날아갔는데 피해 금액이 52조인데 권도영이가 6조 원을 자기가 내고 자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해소가 된다. 좀 합의도 합의긴 한데 아 이게 너무 차이가 커서 피해자분들이 네, 참 이 소식 들었을 때 되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러니까 SEC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습니다. 아, 예. 유럽은 그 전 세계 최초로 미카라고 해서 가상자산법이 이제 시행된 상황이고요. 근데 미국은 이제 SEC도 그렇고 엄격하게 처벌을 하긴 하는데 뭐 형량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그 돈을 내거나 글쎄요. 그런 식의 그게 되면 예. 저 이렇게 협의상으로 이게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법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법이 우리나라가 금요일 날 시행되는 거는 사실 미국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시도하는 거라 사실 이게 시장하고 전반적인 제도 아니면 향후에 이제 미국에도 가상자산법은 의회에 지금 계류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향후에 다른 나라에까지 어떤 영향을 그렇죠. 또 끼칠 건지 사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워낙 투자자분들이 저 액티브하게 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곳이고 업계도 발달돼 있어서 미국 쪽에서도 오히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사실 법 정의라든가 투자자들 마음에서 봤을 때는 뭐 마음에 굉장히 안 들긴 한 내용인데 또 미국은 또 우리랑 좀 다르게 뭐 플리바겐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지금 그렇게 좀 돼가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얘기를 들어가 보면 아까 저도 이제 이용자? 투자자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바로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좀 낯선 생경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법 이름을 정하는 것부터 사실은 말들이 좀 많았다면서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인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왜 또 가상자산이냐. 그렇죠. 가상자산인 것도 그렇고. 그 처음에는 뭐 가상자산, 뭐 그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 뭐 네, 많이 맞아요. 나왔는데 해외에서 요거를 크립토 에셋이라고 크립토 에셋 표현을 하면서 아. 자산 성격에 그걸로 보자 해가지고 가상자산이라는 거를 이제 법에 이제 그 명명을 했고 정부 그 문서에도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네. 이용자 근데 왜 투자자가 아니냐 아니고 이용자냐.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법 논의하는 과정에 그때 저도 요 방송 원고 준비하면서 속기록도 이제 다시 한번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금융위원장이 은성수 위원장이었는데 은성수 위원장의 어떤 약간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뭐 그
이른바 뭐 박상기의 난 해가지고 그때 법무부 장관이 네. 이제 뭐 가상자산 뭐 거래소를 전부 폐쇄한다 이런 정도로 세게 문재인 정부 초반에 네. 뭐 나와서 원래 강경한 상황이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기존의 어떤 전통금융의 어떤 리스크가 오는 부분으로 가상자산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섞이는 게 별로 약간 별로 굉장히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뭐냐면은 그 한 이제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은성수 위원장이 그 저희들끼리는 이거를 투자자라 생각을 안 한다. 아, 저희들끼리라는 건 이제 금융당국 쪽에서 예, 네. 공무원들은 딱 이게 한마디로 무슨, 그냥 느낌이 딱 오네. 예, 이게 무슨 투자자냐? 뭐 이게 투자자 아니 투자 이게 무슨 투자하는 시장이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에 그 뉘앙스는 이건 예. 투기판 아니냐? 그걸 맞습니다. 우리가 왜 보호해 주느냐? 이런 뉘앙스 공무원들의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거 같네요. 예. 뭐 그 당시에 뭐 경제부처 뭐 고위 공무원들 만나면 그냥 사석에서는 뭐 가상자산 얘기만 해도 뭐 비트코인 이외에 전부 다 네네. 포함해서 아 이거는 사기고 이거는 다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얘기 자체를 맞습니다. 그냥 금기시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이런데 왜 투자와 사기를 왜 우리가 보호해주고 투자자 보호법이 되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반영이 돼서 그러면 좀 투자자 용어 빠지고 그 이용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좀 뭐 이용자 투자자 같이 한번 해서 글쎄요. 예, 아니 뭐 공식 법명이야 예. 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인 거고 예. 근데 이제 이용자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들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낯설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투자자 이렇게 좀 섞어서 쓰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호법. 어쨌든 보호지 않습니까?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내용이 이게 중요한 게 당장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딱 금요일 날 딱 시행하거나 아니면 그 전주로 그 뭐 이게 시세가 확 반영이 되거나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그 뭐 가상자산 시세나 추이를 보면 대외 변수 예, 영향을 더 맞아요. 많이 받지 국내에 제도 시행한다고 시세에 영향 끼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나라에 그 투자하시다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많이 오르지 않고 변동성이 크지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김치코인 한번 좀 넣어두시거든요.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그걸 거기서 많은 이익을 얻으시면 좋은데 문제는 그런 코인이 어느 순간 이렇게 러그풀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뭐 양탄자 그 카펫을 당기듯이 그런 것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거거든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일종의 뭐 우리나라 표현을 보면 먹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한창 뭐 그 괜찮은 코인이다 해가지고 쭉 샀다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휴지 조각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리고 전화해 보면은 다 사무실 정리하고 통화가 안 되고. 그런 그 사건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기라고 잠깐 볼만도 해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번에 가상자산법이 금요일 날 시행이 되면 네.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렇게 러그풀을 해서 먹튀를 한 다음에 네. 망해도 이용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이번에 법이 시행되면 요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계속 좀 뭐 나중에 파산을 하거나 뭐 하게 되면 좀 공식적인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 그 예치금에 관련된 이제 자료를 이제 제출받고 이런 걸 다 끝난 다음에 예치금을 직접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지금은 뭐 소송을 해가지고 지리하게 몇 년을 걸어서 뭐 받을지 말지 이렇게 예. 하지만 은행에 예치되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그 보호가 강화된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상자산 투자하겠다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예치를 해놨다. 그럼 예, 그 돈이 예. 그 거래소 계좌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은행에 예, 예. 에스크로 계좌처럼 예, 그렇게 예. 별도로 돼 있어서 예, 예. 이 거래소가 망하든 튀든 예, 하더라도 예. 사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내 예치금은 이 안에 있는 거는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얘기 같은 어쨌든 일종의 이제 예금자 보호법과 같은 식으로 예, 물론 맞습니다. 금액이 이제 어디까지 이제 제한이 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먹튀를 했던 이런 관련된 사업자들 뭐 도망가니까 뭐 잡아도 사실은 뭐 민사소송 가고 이러면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법이 생겼으니 그렇습니다. 페널티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들고요. 예, 두 번째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요렇게 이제 뭐 그 불공정 거래, 뭐 시세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적발이 되면 물론 어느 선까지 갈지 좀 판례를 또 향후에도 그렇죠. 봐야 되겠지만 예. 법상으로 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오, 예. 예. 그리고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이제 뭐 통상적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에서 5배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최대 이제 무기징역까지 가고요. 권대형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받겠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물론 이제 뭐 로펌이나 그런 걸 많이 고용을 할 텐데 로펌과 이제 법원과 이제 검찰이 또 어떻게 또 하는지도 하겠지만 예, 다음에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최대는 무기징역까지다. 맞습니다. 예. 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최대 이제 2배 상당 그때까지 부과하게 되고요.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이제 부과가 됐는데 이런 이제 내용들이 기존에 이제 그 증권 범죄에 적용됐던 그런 형량이나 이런 어떤 그 산정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네. 이제 증시에 있는 제도가 가상자산에서도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게 되고요. 네. 이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뭐 비정상적으로 변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관련된 이제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풍문이나 보도를 했을 경우에도 이런 관련된 이제 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장 큰 이제 주식 하고 다른 점은 주식 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 유동성 공급자 LP나 그렇죠. 시정 조성자가 있어서 예, MM 예. 있어서 뭐 요번에도 뭐 그 공매도 그 금지가 됐지만은 예, 예. MM하고 그 LP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해서 시장 유동성을 그렇죠. 조성하는 예. 그런 게 되는데요. 예. 가상 자산은 일절 그런 예외 적용이 없습니다. 시장 조성 안 해도 괜찮아서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약간 이제 예. 주식처럼 생각 그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식보다는 이런 걸 좀 엄격하게 글쎄. 좀 리스크가 네. 더 크다고 보고 좀 엄격하게 지금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페널티 있고 보호 내용도 좀 들어봤고요. 결국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은 이게 되면 결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또 기존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 이런 쪽 자산하고 또 조금 성격이 좀 다르고 굉장히 뭐랄까 이 예민할까 변동성이 크다라고 예. 또 봐야 되는 거라 시장 영향은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법이 시행이 되고 규제가 세게지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게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아, 그게 그 사실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올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가상자산 부서입니다. 두 개 부서를 작년에 신설을 했는데 네네. 이 가상자산 부서에서 뭔가 이게 성과를 내는 그렇죠. 그런 걸 가장 그렇죠. 지켜보고 있는데 예. 이게 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 고강도 지금 감독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눈길을 끄는 건 3개월마다 요거를 그 체크를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게 자주요? 예. 왜 그러냐면 오. 기존에 올라있던 그 여러 김치코인 포함해서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얘네가 지금 상장 유지 조건이 과연 유지하고 있는지를 거래소들이 3개월마다 체크를 하고 감독 당구도 3개월마다 계속 전수조사를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한 600여 개 정도 종목을요. 일단은 감독 당구이 세게 보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건 조금 이제 믿을 안심을 할 만한 부분이 예.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아마 크지도 않겠고 그 투자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좀 유지되는 그런 투심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 뭐 보약처럼 뭔가 그렇죠. 입에는 잠깐 쓰지만 네. 결국 좋은 건데 안정성이 이게 좀 올라가는 거니까 예. 투자에. 예. 근데 이게 최근 한 뭐 한 2분기 정도에 코인 시세가 박스권에 있었던 게 마운트 곡스라는 그 해외에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뭐 아주 큰 한
글로벌 1등 거래소였던 데였는데 가상자산 거래소였는데 예, 그 파장이 그 지금도 지속되기 때문인데요. 그 파장을 보면 그 10년 전에 그렇게 거래를 하다가 그 거래소가 갑자기 망해서 그러면 그 거기 투자자 이용자분들한테 그거를 다시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걸 못하고 질의한 그걸 하다가 이번 달서부터 그걸 지급을 하고 하면서 이제 뭐 코인들이 이제 시장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2분기 정도 때 되면서요. 그러면서 이게 코인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마운트 곡스 같은 거래소가 갑자기 망해도 예치금을 못 받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는 없어질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식의 어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코인 시장의 어떤 안정화나 뭐 어쨌든 좀 탄탄하게 성장하는 시장이 성장하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규제를 사실 금융 분야가 규제가 가장 센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냥 놔두면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규제가 적절하게 필요한 건데 그 적절성 여부는 뭐 늘 논란이지만 어쨌든 가상자산처럼 지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새로운 또 시장일 경우에는 일정한 정도의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업자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 시장이 좀 더 건전하고 개선되는 뭐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요. 자, 이제 마지막은 결국 이제 이게 이제 과세 문제. 어쨌든 돈을 벌면 뭐 세금 있는 곳에, 이제 수익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결국 이제 이것도 수익이 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과세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그렇습니다. 이 과세 문제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예, 이게 사실 좀 관심사인데요.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년 1월에 지금 이제 법이 이제 그 통과가 돼서 내년 1월에 이제부터는 가상자산으로 한 250만 원 넘게 범는 수익분에 대해서 한 20% 이상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은 지금 금투세도 지금 폐지나 유예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폐지하는 그 한다 하더라도 원래 그 지금 나오는 공제 금액이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인데요. 지금 코인은 250만 원이니까 그러면 과세를 유예할지 말지 아니면 이걸 또 폐지할지 어떤 이제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현재 보면 내일 그 강명구 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를 저 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하고요. 네.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총선 공약으로 지금 나온 게 이제 관련돼서 한 그 공제 한도를 25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높이자 공제 한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랑 같은 그 금투세와 네, 같이 금투세에서 주식이랑 같은 규모죠. 예,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제 보면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그 국회 기재위원장입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데요. 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8년으로 3년 유예하는 그런 또 법안을 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여당에서는 이 법안을 또 추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7월 말에 또 기재부에서 관련된 이제 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네. 이걸 다시 한번 그걸 받아서 그걸 낼지 말지 가상자산 관련된 뭐 3년 유예를 3년 유예가 이제 2027년에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대선 뒤로 미루자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이 과세 논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이 주식에 조금 더 투자를 할지 아니면 지금 뭐 트럼프 피격 총격 이후에 가상자산 투자를 더 늘릴지 그런 거를 좀 과세를 그 상황을 보면서 같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금투세랑 연동해서 가지 않고 만약에 뭐 3년 유예한다 그러면 또 형평성 얘기도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투자인데 왜 뭐는 가상자산은 유예해주고 왜 우리는 그렇습니다. 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또 뭐 기름을 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7월 말이죠. 그 예. 기재부 세제 개편안 보통 내놓는 예, 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 세제 관련된 부분에서 골치 아프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오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관련된 내용들하고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제 과세 문제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수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